포항시는 그동안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을 빚었던 장외 경륜장 유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서 검토와 창원과 부산 등 장외 경륜장이 설치된 지역의 현장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설치를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안서대로 매출액을 산정해도 시의 실질적인 세수는 3, 4억 원에 불과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관성이나 매출 효과는 거의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행산업 유치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